첨탑도 되게 많이 보이고 되게 신기하게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물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보물을 이제 좀 신경 써서 제가 했거든요. 내부 공간까지. 밀집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건물마다 복도 형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정과 선정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수리기술학과와 국제문화재합동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재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동안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GBF 메타 대표 송유민입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와 식문화입니다. 송 대표님, 절에서 그 음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좀 채식이 주로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어떤 절에서도 그 채식 햄버거를 이제 발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깊은 인상이 남았어가지고 네, 그 채식이 딱 떠올랐습니다. 네. 채식을 통해서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취향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이제 문화유산을 다룰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맥락들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들을 보면서 오늘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한국맵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흥사 웹 제작관, 문화재 한국파트 제작팀장 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터님. 일단 먼저 볼 맵은 대흥사 맵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대흥사 맵을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주문에 오셨네요. 일주문부터 굉장히 웅장하죠? 역시나 엄청 크게 지어진 것 같아요. 맵 스케일도 이게 보이시는데 엄청 큰데요. 이번 맵 같은 경우에도 1100칸 곱하기 890칸 스케일로 지어졌고요. 블럭 쓰인 종류도 20종이 블럭 수도 600만 블럭 가까이 쓰였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쓰였네요. 팀장님, 그거 제작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여기 건축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석탑이나 또 이제 나무 조경 같은 부분, 이제 여러 가지 보물들을 만들면서 하나의 큰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또 다른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하시면서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들 있을까요? 좀 이제 보물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보물을 이제 좀 신경 써서 제가 했거든요. 내부 공간까지. 네. 네, 일단 제가 대용 버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눈앞에 보이시는 게 대용 버전 건물을 제작해 본 건데요. 네. 내부 공간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불상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금으로 되게 돼 있네요. 네. 이게 삼세불인데 가운데는 이제 석가불이고 좌우로 이제 아미타불하고 이제 약사불이라고 해요. 굉장히 표현을 잘하셨네요. 네. 좋네요. 또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면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석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석탑 같은 부분 내가. 네, 제가 지금 이동시켜드린 것은 천불전이라는 그 건축물의 내부인데요. 이 내부 공간에 좀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리라는 블럭이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는. 또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혈수막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좀 마인크래프트적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다 불쌍해요. 또 멀리서 보면 또 그럴싸하네요. 이렇게 네, 재밌네요. 교수님, 이 건물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대흥사는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정과 선종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선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수행 중심의 공간이고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 중심의 공간이에요.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제 국원이 있고 남원이 있고 별원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큰 건물 외에 별도의 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부분 요사체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공간들이 교종과 선종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그 사찰로서 이제 공존이 되는 거죠. 지금 선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급자족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 자체도 수행이거든요. 그 수행으로서 삼화 이런 재료들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행의 과정이고 수행의 절차이고 득도를 위한 또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흥사 하면은 이제 차밭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초이선사라고. 그 스님은 이제 대흥사에서 차문화를 이제 전신해 주셨고 하나의 차문화의 성지로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 문화를 발전시킨 분입니다. 차는 굉장히 종교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 상징성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또 약용이나 약용의 재료도 쓰기도 했거든요. 물론 먹기도 하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수행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이 됐던 거죠. 아까 대표님께 제가 차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게 차는 이제 정신을 맑게 해주고 맑게 해주면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좋고 또 차는 또 어떤 건가요? 잠을 깨게 해주죠. 맞습니다. 예, 차를 통해서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 여기 차가 이제 나중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다른 데서 파는 거죠. 물론 이제 하차에서 이거 장사가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의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팀장님 만드시는 게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둘러보시느라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 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해외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맵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포블레트 수도원을 제작한 해외 맵 제작 팀장 여우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우비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여우비님 그러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웅장하게 잘 채우셨네요. 그러게요. 이번 거는 좀 되게 성벽이 높은 게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성벽도 높지만 이제 많은 건물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첨탑도 되게 많이 보이고 네. 되게 신기하게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400x400칸이라고 하고요. 네, 블럭도 20종 블럭이나 쓰였다고 하네요. 총 쓰인 블럭은 50만 블럭이 된다고 합니다. 밀집도나 이런 것들은 네.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팀장님, 제작하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위로 올라와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갈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벽 안에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마다 복도 형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관광객들도 걸어다니면서 어느샌가 건물 한 바퀴를 다 돌아볼 정도로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네모 블록이기도 하고 해서 대각선 표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부분도 되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따로? 네, 혹시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색감이나 재질 같은 경우에도 돌이나 사암 블록으로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도 내부에 있는 벽들이 벽돌을 쌓아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서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색감과 모양이 들어간 벽돌 블록들이 많으니 오래된 건물 느낌을 살리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블록 텍스처가 살아있는 일부러 튀는 걸로 지으셨군요. 그래요. 문양도 다 잘 넣으셨네요. 패턴들도. 네. 좋습니다. 교수님, 이 건물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포블레트 수도원은 서로 다른 이제 건축 양식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스페인에 있잖아요. 스페인은 과거에 아바스라고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이제 한번 점유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양식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건물 안에 많이 이제 여전히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카톨릭과 이제 무오의 양식들이 하나의 건축 형태에서 새롭게 이제 독창적으로 이제 표출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블레트 수도원 같은 경우는 아라곤하고 이제 카스티아 뭐 이런 여러 이제 국가들로 이제 분열된 적도 있었어요. 두 국가가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피터 4세가 있는데 피터 4세에서 이제 요새로서 이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지게 되고 이 포도밭도 굉장히 잘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제 대공사 중요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포도밭이 중요합니다. 아까 차를 통해서 뭔가 수행하는 것처럼 여기도 와인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문화가 이제 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이제 포블레트 수도원 같은 경우도 와인 생산의 이제 중심지였고요.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후대에 와서는 먹음으로써 마심으로써에 대한 것도 있지만 포도밭을 통해서 또 치유가 되는 힐링의 공간으로서도 이제 변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인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문화로서 이제 남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마인크래프트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이제 성체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만족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엄청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로비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오늘 대응사하고 이제 포블렛 수던을 보면서 차 문화하고 와인의 문화, 결국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문화들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독창적인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고 독창적인 경관을 만들어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더 흥미로운 문화유산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